송파구가 공교육 현장에서 정규 수업 외에도 다양한 교육이 필요에 맞춰 이뤄지도록 맞춤형 교육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구는 올 한 해 5억 원을 투입합니다. 서광석 구청장은 지난해 말 기준 학생 수가 6만 7천여 명으로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다면서 교육 수요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욕구도 다양해 공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먼저 지역 강사와 직업인 멘토가 참여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구에서 양성한 전문 강사 78명이 학교 필요에 맞춰 직접 찾아가 인문 교양, 문화예술, 기초학력 등의 창의체험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송파진로 직업체험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멘토를 통한 직업특강, 진학설명회 등 이론과 체험이 병행한 진로 진학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방과후 체험교실도 본격 시행합니다. 학교 내 유휴공간이나 지역의 교육공간을 발굴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평일 오후 혹은 토요일에 방과후 교실을 운영합니다. 학생 수요가 높은 미래창의교육, 예술체육교육, 만들기와 공예체험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을 병행합니다. 구에서 5가지 주제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학교는 필요에 맞춰 프로그램을 고르면 됩니다. 댄스 발표회, 전시 개최 등 예술이 있는 즐거운 학교 생활 운영, AI, 드론, 코딩 등 4차 산업을 경험하는 송파 미래교육 운영, 농구, 배구 등 다양한 스포츠 동아리를 비롯해 심리상담, 생태교육 지원이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들은 모두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2월 중 접수를 받아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송파 청소년 영화제와 청소년 도전 프로젝트 뭐든지도 지속합니다. 영화제는 전국 13세부터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작 영화를 공모해 올해 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뭐든지를 통해서는 중고등학교 동아리 다양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